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유명 여배우가 민간 외교관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방문한 겁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쓴 장기양 선생의 친정 안동 장씨 종갓집. 수십 명이 대청에 둘러앉아 전통 방식대로 손국수를 미는 종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직접 체험도 해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로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둘러보고 종가 음식과 선비 체험 등도 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맛본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드라마의 시대극을 見てるような 体験を 実際に 見て 体で 感じて 楽しむ 투어에도 참가できて もっと 한국어 好きになりました. 이번 일정은 한일 문화 교류에 앞장서 온 일본 중견 여배우 구로다 후쿠미 씨가 기획해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국인들에게 1년에 한 곳씩 한국의 숨겨진 관광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꾸밈없는 매력은 지역 곳곳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치나 비빔밥도 좋지만 지방의 매력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특수손이나 진수라는 것은 다 모두 다 지방에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한류 전도사를 자처해 지난 2011년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수교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서로가 조금 그 감정이 어려운 점이 있는 이 해야말로 이 나라에 있는 유교 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안동 씨는 일본 현지에 있는 관광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전통 문화 관광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